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경,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시간, 그리고 아주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와주시는 두 분이 함께해 주시는데요. 자,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아까 뭐 살짝 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공개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대덕전자, 신성통상, 캐몬, 삼성 엔지니어링,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다섯 개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요, CS윈드, 롯데관광개발, 제이콘텐트리, 현대차, 효성중공업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께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잘 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이 가는 종목이었는데 내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뭐 어떤 전망이 좋은가요? 뭐 매수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 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주 목요일에는 랩배틀과 같은 두 분의 종목 소개, 먼저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대덕전자부터 가도록 대덕전자요.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적의 경우는 그래도 야구한 실적을 좀 보였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33억 원가량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의 기판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하반기 기대 사업에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FC, BGA라고 이제 신공장까지도 완공하고 또 출하까지도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수율도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마련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렇게 반도체 이제 흐름도 좀 살펴보니까는 그동안에 메모리에 집중이 되어 있던 게 바로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쪽으로 좀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메모리 계열로 앞으로 강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판 역시도 수요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올해 3월에 이 관련해가지고 추가 투자까지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 FC BGA 쪽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동안에 메모리 중심에서 향후 비메모리까지도 라인업을 좀 갖추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또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수익성마저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오히려 기술적인 면에서 차별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부분에서 성장 동력도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였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면서 또 다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라는 의견, 대덕전자 첫 번째 종목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네, CS윈드입니다. CS윈드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상풍력 쪽에 이제 대장 종목인 CS윈드를 좀 들고 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또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풍력타워 쪽에서는 뭐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7%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 4대 이제 터빈 업체들과의 뭐 안정적인 공급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목표치를 뭐 원활하게 좀 이룰 수 있을 만큼 현재까지는 잘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
긍정적인 부분들이 중장기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상당히 이런 인수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부 구조물까지 이제 스트림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부 구조물 시장 자체가 풍력 타워보다 시장 규모가 4배 정도가 더 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풍력 타워가 워낙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부 구조물 꽃도 원활하게 점유율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CS윈드에 대해서 장민님이 궁금한 점을 좀 질문 주셨는데 83,000원에 5%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추가 매수를 더해가지고 94,000원 정도 목표가 봐도 됩니까? 라는 의견. 사실 94,000에서 95,000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세우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관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박스권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하시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목표가 오시면 그냥 수익 실현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눌리게 됐을 때 하단 라인 부분에서 추가 매수 단가는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CS윈드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까지 잘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동안 중국 시장이 좀 개장했습니다. 중국 쪽 시장 상황 좀 체크해볼까요? 중국 시장은 일단 0.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3,559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반면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67% 오히려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6,20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출발한 중국 시장, 중국 쪽의 시장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신성통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A 브랜드 이제 탑10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쪽으로 패션 시장에서 성장세로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업계들이 이제 불황을 좀 겪고 있는데 근데 신성통상의 경우는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지금 수익성 개선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제품 또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 호조세가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토종 SPA 브랜드를 이제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수익성 기대 또 추가적으로 스포츠 의류에서의 대한 성장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비가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게 고가 브랜드 아니면 저가 브랜드로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SPA 브랜드를 보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소비 패턴에 대한 흐름이 동사가 보유한 브랜드로 또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통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봉상에도 완만하게 반등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성통상까지 김진경 본부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하청 본부장님. 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롯데 관광 개발이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무슨 관광 주냐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 생활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트래블 버블도 약간의 좀 주춤거림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관광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쪽과 호텔 쪽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카지노 업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업황이 다시 재개가 되고 영업에 대한 그런 정상화가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성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VIP가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뭐 드랍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수익성이 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6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런 그래도 평균적인 관광객 수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VIP 고객 수가 일반 고객 수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재개가 됐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호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고객에 대한 그 점유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아졌고요. 또 드림타워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도 9월에 또 있고 또 이제 늑항스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실적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롯데 관광개발 시청자분들께서 리오프닝 관련 중에 롯데 쇼핑이 관광개발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롯데 쇼핑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각각의 약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쇼핑 쪽으로 좀 관심이 더 있으시면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업황 개선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관광 개발 그리고 9월 드림타워 이벤트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LG 이노텍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쟁 업체의 생산 차질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출하량도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의 물량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서 3분기에는 영업이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쟁사의 베트남 공장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 또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G 이제 교체 수요와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신형 아이폰에 대한 수요도 전체적으로 전망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카메라 모듈의 경쟁사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 이슈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사 내에서 입지가 또한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판에 대한 수요도 좀 높은 상황이고 또 판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안에서의 수익성 또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으로 또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장 부품 사업 쪽인데요. 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세를 보였지만 오늘 소폭 눌림목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 부장님의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입니다. 제이 콘텐트리요? 네,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종목인데 뭐 DPE가 아무래도 좀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아, 뭐, 조금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 좀 울렁증이 다시 좀 나타나서 사실 좀 보다가 좀 나중에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군대를 좀 잘 만들어 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육부작이긴 한데, 텐트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비 자체가 일반 그런, 부분도 다 두 배 정도 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넷플릭스랑 고정적으로 좀 이제 이런 편수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그 계약이 좀 진행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뭐 안정적인 이런 공급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DP가 잘 되게 됐을 때 OTP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에 대한 능력을 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3개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좀 이 드라마가 또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를 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드라마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제작 수가 늘어나고 이런 기대감들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 콘텐트리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DP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함께 부각받고 있는 제이 콘텐트리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 케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임사 CRO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국내 주요 신약 개발의 기업들이 R&D,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가 진척을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케온의 경우는 그중에서 노바백스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을 맡은 이력도 보유하고 있고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을 제조하기로 좀 했다라는 소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이렇게 WHO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또한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WHO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현재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백신 관련주 지금 이 시장에서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노바백스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도 노바백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렇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K문의 일봉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 이평선도 안정적으로 정배 흐름은 좀 만들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백신주의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크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는데 K문의 경우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우상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주에 대해서 조금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캐먼까지 차트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정배열로 다시 잘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다음은 하창훈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묵직한 현대차. 현대차요? 네,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완성차에 대한 그런 주가의 움직임들은 사실 좀 그렇게 좋지는 그러니까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부터 7월까지 기반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작년 동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0% 이상의 뭐 수출의 좀 증가, 판매가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SUV라든지 아니면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SUV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선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도체의 품귀 현상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견조한 이런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이제 확대가 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점진적으로 또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또 9월 7일에 현대차에서 이제 또 수소 관련된 또 이제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 좀 올해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라인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1차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까지 하창훈 본부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소비가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는 미국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랑 중국 쪽의 매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온라인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해외 법인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미국 소비가 상승 흐름 또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온라인 고객사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의 물량이라든지 또 신규 수주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법인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또 립글로즈 품목군에서 이제 수주가 또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또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어서 이 또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의 경우는 꾸준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색조 화장품의 경우는 이 유행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 품목을 또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2021 북미 코스모 프로포 라스베가스에도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좀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위한 오진까지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법인의 매출 증가세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다섯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하창훈 본부장님. 네, 효성 중공업입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소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하이드로젠 웨이브 9월 7일에 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K수소 어벤져스 또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수소 관련 된 이벤트가 있는 뭐 효성그룹이라든지 뭐 SK그룹 이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중공업에서 이제 건설 부분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건설업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들 또 이제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업황 회복에 따른 이제 견조한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플랜트 관련된 건설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5월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에 따른 흐름들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적인 기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런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이에 따른 뭐 시가총액이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효성그룹에 대한 뭐 목표가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수소 충전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 뭐 수소가 최근에 가장 또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효성중공업까지 함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두 분이 이제 5개씩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을 하나씩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아, 마지막에 간단하게 김진경 본부장님 5개 중에 어떤 거 탑픽으로 꼽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의 탑픽 좀은 대덕전자 말씀드리도록 대덕전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주셨던 대덕전자 말씀해주셨고요. 하창훈 본부장님요? 전 시간을 초과한 현대차. 현대차. 네, 네, 아, 현대차를 좋게 보신다라는 네. 하창훈 본부장님이 현대차, 김진경 본부장님은 대덕전자 이렇게 소개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쏙 넣어보시고 잘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탑픽까지 골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